아침 잘 먹었어? 도현이는 방금 첫수 먹었고요. 무지 좋아 보이네. 도현이랑 오늘 월동 준비를 하러 갈 거예요. 월동 준비. 도현이 옷 사러 갈 준비 됐어? 네. 도현이 오늘 월동 준비를 하러 아울렛을 좀갈 건데, 댓글이랑 그 DM으로 애기들 외출할 때 챙겨야 될거 뭐뭐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는 외출 준비. 외출 준비 일단 엄마가 먼저 준비를 다 끝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우선 애기들이 그냥 집에서 생활하는 거 그대로 생각을 하고 가지고 가면 돼요. 기저귀 같은 경우는 저는 기저귀를 두세 시간에 한 번씩 갈거든요. 그러면 기저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뭐 3시간, 4시간 정도 나갔다 올 예정이다. 그러면 넉넉하게 응가를 할 경우도 있고, 기저귀 뭐 갈다가 도윤이가 쉬를 할 경우도 있고 하니까 넉넉하게 4개, 4개씩 챙겨가요. 만약에 4시간이면 1시간에 하나씩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챙겨가요. 뭐 남으면 집에 와서 또 사용을 하면 되니까 넉넉하게 그렇게 챙겨가고요. 그 다음에 손수건도 좀 넉넉하게 챙겨가야 돼요. 손수건만 또 챙기면 안 되고, 청기저귀도 하나 꼭 챙겨야 되더라고요. 뭐 저도 처음에는 청기저귀를 안 챙겨 다녔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좀 이래저래 쓸 일들이 좀 생겨서, 청기저귀는 가지고 다니는 게좀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청기저귀는 하나씩은 꼭 챙기고, 그리고 보통 이제 가제 손수건 한 4장? 가제 손수건은 한 4장 정도. 특히나 이제 도윤이가 지금은 나가서 이제 뭐 이유식도 먹고 뭐 간식 같은 것도 입에 물고 뭐 하다 보면 손에 묻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물티슈를 잘안 쓰고 가제 손수건에 물을 묻혀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다 보면 가제 손수건이 조금 여유롭게 필요해서 저는 한 4개 정도 챙기고요. 그리고 엠보 손수건도 한 4개 정도 챙겨서 가면 돼요. 이제 뭐 개워내거나 그러면 이제 또 바로바로 닦아야 되니까 여유롭게 4개씩 챙기면 딱 여유롭더라고요, 저는. 잠깐 외출할 때. 그리고 일단 내복 한 벌은 꼭 챙기고요. 왜냐면 저희 언니가 병원 갔다가 그 첫째 조카가 응가를 했는데, 그게 기저귀가 새가지고, 그게 약간 범람을 해가지고 애기 옷도 막다 베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언니도 이제 이렇게 애기 내복을 또 추가로 챙겨 다녀서 애기 내복 갈아입히고 했다고 해서, 저는 그거 듣고는 이렇게 내복은 꼭한 세트를 더 챙겨 다니고요. 그리고 안 챙길 뻔했다. 턱받이는 하나씩 더 챙기고 이렇게 챙기면 옷은 끝인데, 이게 제가 여름에는 어차피 그냥 내복 한벌 갈아입히면 끝인데, 겨울에는 만약에 잘못 개원했을 때는 외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겉옷이잖아요. 제가 이제 내복을 안에 입히고 그 위에다가 약간 그 외출복을 하나를 더 입히는데, 외출복이 더러워졌을 때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외출복을 하나씩 더 챙겨 다니기에는 짐이 너무 많아져서 일단 내복만, 만약에 겨울을 대비한 내복만 저렇게 하나 더 챙기고, 그렇게 챙기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응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일단 물티슈도 챙기긴 챙기고, 나가서 응가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물로 닦아줄 수가 없으니까 물티슈 하나 꼭 챙기고, 이렇게 그 아기 물티슈 조그만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한번그 기차에서 도윤이 응가한 적 있었잖아요. 그 진주 갔다 오는 길에. 그때 해보니까 요거 가지고 안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응가가 끝난 줄 알고 덮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추가로 더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는 작은 것보다는 좀큰 걸로 챙겨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옷이나 이런 부분은 이 정도만 챙기면 되는데 이제 또 밥을 챙겨야 되잖아요. 입에 들어가는 거를 뭐 챙기냐면 일단 액상 근육. 저희 요새 어디 왔다 갔다 할 때 많이 들고 다니는 액상 근육은 넉넉히 한 두 개 아니면 한 세 개 이 정도씩 챙겨 다니고요. 액상 근육만 또 챙기면 안 되고 액상 근육 니플을 또 챙겨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니플 지금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엄마 집 갔다 올 때 몇 개를 챙겨갔었거든요. 근데 어제 엄마 집에서 좀 쓰고 하나 남았는데 이게 두 개를 더 챙겨가지고 넉넉히 세 개를 챙겨 다닐 거고요. 이렇게 니플은 두 개를 더 챙기고 그리고 젖꼭지 여분은 하나 더. 젖꼭지 지금 쪽쪽이를 물고 있어서 한 요거는 챙겨가는데 혹시라도 오염될 수 있으니까 뭐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뭐 어디 먼지가 묻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 거는 또 챙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추가된 항목 이유식을 또 챙겨야 되잖아요. 오늘은 고구마 미음 챙기려고요. 이거 미음 챙길 이유식 챙길 때는 이렇게 아이스팩에다가 좀 챙겨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거 뭐지 이거 약 때문이었나? 하여튼 저희 집에 있던 그 아이스 그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유식은 하나 넣고 어차피 가자마자 거의 바로 이유식 시간이라서 아이스팩은 하나만 넣어놓고 그리고 최근에 먹던 그 롱떡봉은 한 봉지를 다 먹어가지고 제가 진짜 조금씩 줬거든요. 근데 다 먹어가지고 요거 유기농 당근 떡볶 이번에 또 다른 모양 롱 떡볶 말고 다른 모양 떡볶을 또 줘보려고요. 그래서 요거 떡볶도 하나 챙겨가요. 요 아이스 가방에는 애기 그 입에 들어갈 만한 거 다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챙겨가거든요. 요새는 이렇게 넣고 그리고 또 저것만 챙기면 안 되잖아요. 숟가락 챙겨야 되잖아요. 저희 이제 그 베스킨라빈스 숟가락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게 되게 편하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그거를 막 그렇게 자유롭게 쓸 나이는 아닐 것 같아서 저는 요거 이유식 숟가락 제가 열심히 닦아서 소독해놓은 이유식 숟가락 요거 챙겨가려고요. 이렇게만 챙기면 일단 나가는 거 가방 싸기는 끝이에요. 나가면 됩니다. 어린이 옷 입혀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 보온병에 물을 좀 챙겨가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분유를 타지 않아도 어쨌든 이래저래 조금 쓸 일이 있어요. 쓸 일이 생겨 무조건. 그래서 보온병에다 따뜻한 물도 조금 챙겨가요. 아주 꽁꽁 싸맸어. 오늘 날이 조금 추워가지고 제일 추운 온도가 7도고 제일 높은 온도가 12도래요. 그래서 좀 추워가지고 이거 뭐지? 애기 그 아기띠 워머 덮어놨어요. 오늘 가서 우주복도 사고 이것저것 도윤이 거 살 거 있으면 좀 많이 사야 되겠다. 도윤아, 우리 손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바람이 많이 부네. 도현이 괜찮나? 꽁꽁 싸맸어. 도현이 안녕? 아, 깼어? 어, 눈 뜨고 있는데. 도현이 밥 시간 됐는데 밥을 먹이고선 저기 하면 낫겠지? 그래. 가자. 밥을 먼저 먹어야 가자. 아, 유모차. 파킹 플리즈. 어때? 안 돼. 나 파킹 되게 잘하지 않았어? 잘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아, 후. 도윤이 아빠랑 까꿍했어? 도윤아. 도윤아. 아빠랑 까꿍했어? 살짝 대파졌다. 봤어. 도윤이가 봤어. 막 대파?
하진 않는데. 그래? 다 먹어가네, 다 먹어가. 예나. 안녕, 이런. 안녕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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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도윤이 우주복 사러 가려고요. 어이, 어이구, 나이스 캐치. 막간을 이용한 재롱타임. 자, 드니 차. 드나, 차. 잡아서. 이모! 어? 엉아, 와, 엉아. 자. 어, 잡아. 아, 입으로 간다, 입으로 간다. 뭐야? 너무 행복해 보여. 근데 행복해. 맛있다. 저거 마셔봐. 어때? 이거 이런 거? 어? 가디건도 하나 살래?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거 완전 저기네. 명절 때. 어? 이거 문상훈 느낌 나잖아. 어, 문상. 뭔지 알지? 이런 느낌. 저희가 원하는 도윤이 느낌이 약간 군밤 장수 그런 느낌 원하고 있거든요. 어? 오빠 이거. 아 그래? 오빠 근데 이거 봐. 예쁘지 않아? 귀엽다. 뭐 약간 아까 군밤 군밤 장수 느낌. 아 이거에 그 귀돌이 모자까지 있으면 딱인데, 그지? 어? 어? 약간 조선 인민당. 우리 근데 우주복 사러 왔는데. 이거 핑크 색깔 꽃무늬 이거 예쁘다. 이것도 귀엽네. 그거? 근데 이런 재질보단 이런 게 더 따뜻할 것 같은데. 나 이거 이거나 그거. 이거? 이것도 예쁘다. 그거나 이거 중에 뭐? 신발다. 어라? 근데 너무 색깔이 너무 고구마인데? 이거랑 이거 중에. 근데 패딩이 따실 것 같아. 그치? 이건 너무. 패딩은 그러면 이거랑 이거 중에. 이거 몰라. 꽃무늬랑 이거 중에. 깔끔하긴 하다. 그런가? 그리고 이거 귀도 달려있네. 토끼 귀. 이거 사이즈 24개월로 써야 되나? 24개월이 90인가? 이따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사기로 했어요. 이거랑 다른 거 옷도 좀 보자. 어? 그래? 잠깐만. 다 사고 싶다. 이거 귀엽다. 오빠 이거 봐. 있다 있어. 군밤 장수 모자가 있어. 어디요? 아 그거 도윤이 거야? 김도윤이야 그거? 그거는 내년에 걸어다니면 어린이 정도나 돼야 뭐 입히고 하겠는데. 뭐가 또 김도윤이야? 어머 귀엽다 이것도. 진짜 예쁘다. 어. 오빠 이거 한번 머리 대볼까? 너무 더러울라나? 머리 한번 대볼까? 너무 더러울라나? 사이즈가 그래? 탑텐 베이비. 탑텐에도 베이비 있는 건 또 처음 알았어요. 탑텐 베이비. 아니 거긴 아니고 딱 여기까지. 어라? 그네? 베이비라고 하기에는 90살이지 이게? 18개월 이상. 여기가 6에서 36개월이래. 뭐야? 사이즈 다 있는 거야 그러면? 도윤이 코골라? 응. 보자. 마스랑 우주복이랑. 우주복? 바디 수트라.
우주복도 하나 샀습니다. 우주복이랑 요거 모자. 모자 샀어요. 저 유모차 놓고 와가지고 유모차 다시 찾으러 가야 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우리 유모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도현이 이제, 아, 근데 도현이 아직 자고 있는데. 도현이 이유식 먹어야 되는데. 어, 줄을 너무 많이 서 있어가지고. 아니, 이유식은 집에서 먹이고, 식당에서 그냥 그 간식 먹이고. 줄을 너무 많이 서 있어요. 식당? 그러게, 식당도 가지 말까, 그냥. 나오면 맛있긴 할 것 같아. 그러게. 어쩌지? 일단 돌아가 보자. 사람이 많구나, 엄청. 우리가 일찍 와서 몰랐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졌네,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 그래? 어찌해야 되지? 이유식은 집에 가서 먹여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우리는 밥을 먹을까? 그럼 우리가 밥을 얘를 두고 먹을까? 어, 그거 떡볶 가져. 떡볶 쥐어주고 우리도 일단 밥을 먹어보자. 아니야, 오래 걸릴 것 같아. 줄을 서 있잖아 이미. 대기 얼마나? 두 시간? 가자 가자. 티티. 와, 두 시간? 두 시간? 난 오빠가 갸우뚱하길래 애매하게 뭐 한 팀 뭐 이런 건 줄 알았거든. 앞에 보이는 것도 한 팀이길래. 그래서 내가 갸우뚱거리길래 아, 한 팀이면 기다리자고 해야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오빠 이 하는 거야. 이를 하고 오는 거야, 손가락으로. 그래서 2분인 줄 알았어. 어, 뭐 2분? 20분? 이랬는데 두 시간이었어. 와, 두 시간? 와, 근데 두 시간이 뭐 두 시간 뒤에 점심 먹을 것 같으면 집에 가서 배달 시켜보는 게 훨씬 낫겠는데? 아, 그럴 바에 어. 배달 맛있는 거 먹자. 그래, 그래. 삼겹살, 재밌겠다. 삼겹살? 삼겹살? 좋다. 삼겹살도 괜찮고. 나 약간 장염기 있는데. 돈가스? 어, 돈가스? 햄버거? 어, 햄버거 맛있겠다. 저희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도윤이 좀 있으면 또 밥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얼른 이유식을 좀 먹이려고요. 아까 가져갔다가 이제 그대로 그냥 다시 오게 된 고구마 미음. 오늘은 이거 먹일 건데 이거 먹이고 저희도 지금 밥을 시켜놔가지고 이거 얼른 먹이고 도윤이 손에다가 그 떡봉을 또 쥐어주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밥을 좀 먹으려고요. 이거 일단 돌려야 되겠다. 그런 걸 몰라. 지식이 없어.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사람도 있지. 한 20초 정도 데웠거든요. 보니까 20초 정도 데우는 게 딱 맞더라고요. 아, 흘림. 아. 와. 조연이는 입안 풀렸대. 세상에. 다 이르기. 다 이르기. 아버지, 아버지, 혹시 도윤이 그거 아니다? 안 입히는 게 낫겠다. 또잉아! 나 안 말랐다. 어? 아, 안 말랐어? 어, 뭐 얘기하는지 어떻게 알았지? 역시 이게 바로 5년차 모보스! 도윤아, 엉덩이 뻐근해. 도윤아, 감동 먹었어? 아, 진짜 표정 봐. 약간 재현이가 감동 먹을 때 표정인데요. 도윤아, 아버지가 너무 웃겼어? 엄마, 아이고, 그랬어. 도윤이가 그랬어. 자, 아니 테이블 어제 닦아놓긴 했는데요. 테이블 드시지 마시고요. 자, 고구마 미음. 아, 얼치. 어? 아이, 식탁 그만 먹고 자꾸 식탁 먹어요, 아버지. 아, 배고픈가 봐. 도윤아, 도윤아. 아, 옳지. 도윤이. 아, 오늘도 여전히 잘 먹는 미음. 옳지. 쪽쪽 빨아 먹어. 오늘도 그렇게 먹을 거야, 도윤이가? 도윤이가 그렇게 먹을 거야? 아, 저 고구마 있거든. 나? 옳지. 도윤아, 아, 아, 아. 아, 옳지. 도윤이, 아. 아, 어이구, 잘 먹네. 아, 어이구, 잘 먹어. 아, 맛있다.
맛있겠다. 자, 여기다 도윤이가 찍어서 먹어자. 이유식에다가. 이유식에 찍어서. 자. 옳지. 먹을만해, 먹을만해. 대박. 손에 묻혀. 아, 그렇게 먹는 거야? 아, 그렇게 먹겠대, 그렇게 먹겠대. 인도식이래. 아, 또 이것도 지금 탐나? 탐나나봐. 아, 저 분유 소리가 났어. 한 손에는 이렇게 꼭 끼고. 아니, 알겠는데, 이거 찍어서 먹으라고, 찍어서. 줘봐. 숟가락 안 줌. 근데 나 숟가락에서 아무 맛도 안 나잖아. 엄마를 줘봐봐. 자. 아. 이렇게 먹는 건 또 안 먹는데. 자. 아, 그래, 그래. 그렇게 해. 아유, 정말. 고집 봐. 고집이 아빠 닮았나 봐. 그렇게 먹는 건 먹을 건데 엄마가 입에다 주는 건 안 먹을 거고. 괜히 자. 자. 아, 사. 이렇게라도 먹으면 됐죠. 뭐 심지어 그렇게 먹어가지고 좀 많이 먹었어. 이게 원래 찰랑찰랑 위에까지 있는 거거든요. 많이 먹었어 심지어. 더 줄게, 더 줄게. 뭐 사실 흘린 게 많이긴 한데. 자. 아. 꼴 좀 봐, 이거 어쩜 좋아. 저기 도윤이가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 그래서 지금 목욕물을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씻겨야 될 것 같아서 목욕물을 받고 있어요. 도윤이가 저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심심해가지고 당근 떡볶을 한번 줘볼래. 당근 떡볶. 도윤아. 예? 넌 아니에요. 도윤이야. 자, 손에 쥐. 자, 옳지. 저기 천천히 가져갈 일이냐고. 그리고 조금 있어. 엄마 밥만 먹고 올게. 아니, 새거 드리려고요. 아, 정말. 두윤이 지금 이거 5개째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읽어보다 보니까 먹고 있을 때나 먹이고 난 후에는 물이나 보리차를 먹이래요. 그래서 지금 5개를 한 번에 먹었더니 얘가 좀 입이 마르는 것 같아서 보리차 좀 줘보려고. 유기농 보리차. 엘빈즈 유기농 보리차. 제가 이거를 며칠 전에 한번 먹여봤잖아요. 근데 도윤이가 엄청 잘 먹어가지고 우리 가족 그 카톡방에서 천재가 됐어. 거의 도윤이가. 이거 이제 도윤이는 아직 연습이 좀 해야 돼서, 연습을 좀 해야 돼서 빨대컵에다가 넣어가지고 먹일 거예요. 보리차가 물 대신에 그 수분 보충 할 수 있는 차잖아요. 물 대용으로 먹일 수 있는. 근데 또 맛은 또 좋아가지고 도윤이가 그때도 잘 빨아먹더라고요. 쪽쪽 빨아먹더라고요. 빨대 이거 연습시키는데 보리차 넣어가지고 이렇게 연습시키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 안에가 이렇게 좀 빨대 형식으로 돼 있어서 나중에 이제 도윤이가 이거 어느 정도 적응하고 빨대 좀 잘 빨아먹을 때쯤에는 그냥 이대로 해서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흔들어 줘야 되는데 한두 번밖에 안 흔들었는데. 그래. 한번 보리차를 줘봅시다. 제가 이거 마셔봤는데 되게 약간 고소한 맛도 나긴 나는데 좀 순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애기들 먹이기가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도윤이 해보자. 어떻게 하는지 알지? 기억나지? 그때 그... 그래. 이거 봐. 지가 먹는다니까? 봤어? 그래, 놀랬어. 나오니까. 자, 여기 빨대. 옳지? 응. 옳지? 그래, 네가 그렇게 해서 빨아먹으면 돼. 여기 있다. 거기 아니면 접시 먹는 거 아니고 옳지?
이게 원래 엄마들이 여기를 눌러줘야 눌러주면 나올 수 있게 생겨서 맨 처음 빨대 연습 시킬 때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 도윤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빨더라고요. 이거 뭐 물이 나와. 물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굳이 제가 이렇게 눌러주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도윤아 똑바로 앉아서 먹을까? 옳지. 자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옷도 다 젖었어. 자 옳지. 옳지. 쭉쭉 빨아. 정말 기가 찬다. 기가 차. 아, 접시 먹어. 자, 접시를 드시는 게 아니고요. 자, 예, 빨대 드시면 돼요. 빨대. 너무 귀여워.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진짜 나도 기가 차. 아 많이 나오니까 다 지가 뱉어내네. 그래 어차피 다 삶아놨으니까 알아서 저기 맛 봐라. 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들어와. 이게 이제 빨댄 건 안 해? 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빨댄? 손을 잡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 아니 자기가 잡았어. 너무 웃기다. 도윤이 아까 옷을 좀 사왔잖아요. 이거 이제 빨아가지고 입혀볼 건데 이제 좀 빨 건데 뭐 샀냐면 하나는 요거 바디수트 이거 사이즈가 12M 한 90 사이즈 되는 거거든요. 요거 하나 사고 너무 예쁘죠. 노란색 가디건 대박 진짜로. 이거 보자마자 신랑이랑 저랑 너무 예쁘다고 막. 이것도 마찬가지로 90 사이즈 샀어요. 이 쫄바지가 은근히 필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양말 부분까지 이렇게 발 부분까지 있는 쫄바지인데 이거는 사이즈가 이것도 똑같이 12M 한 90 정도 되는 걸로 또 샀어요. 그리고 이거 모자 문밤장수 모자. 근데 이게 사이즈가 좀 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이렇게 또 이렇게 뭐라지 감싸주는 거라서 좀 얼추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사긴 샀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원래 주 목표 이거 우주복 샀어요. 이렇게 약간 패딩 재질 우주복이고요. 이것도 이거는 밍크뮤 거예요. 밍크뮤 이거는 사이즈가 24개월까지 입을 수 있는 걸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좀 지금은 커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큰 걸로 샀고 안에가 엄청 따뜻해 보여요. 이거 이제 세탁해가지고 도윤이 입혀보려고. 굴려 도윤이 유혹하기. 도윤아 귀여워. 도윤이 귀여워. 보긴 봤어. 도윤이 일어나. 옳지. 일로. 도윤이한테 김재야 엄청 큰 존재로 다가오겠는데. 아 이제 가까워져서? 이거 잘하네. 대단하네. 도윤아. 대단하네 도윤이. 도윤아. 도윤이 대단하네. 제가. 오잇. 오잇.
도윤아. 도윤아. 아야야. 도윤아. 도윤아. 어? 네 이름 도윤이야? 사과 같은데 손. 어? 도윤아. 어. 너 이름이 도윤인 건 알겠어 이제? 알겠대. 도윤아. 방바닥 편해하긴 하네. 그러니까. 근데 방바닥 왜 나도 편하지? 어? 오빠랑 김장이 너무 다르게 생김. 어? 파워 뾰족하고 파워 동글. 뾰족 동글. 뾰족. 사과 같은. 냄새. 똥 냄새나? 다 싼 거 아니야? 냄새 한번 맡아봐. 자 이제 씻기고 싶시오. 김장이 나가서 또 다른 개들하고 싸우다 왔어. 도윤이 잠깐 자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커피를 좀 주문을 했는데 도윤이를 이따 깨워야 되는데 좀 이따가 자빠지게 있는가? 봐봐. 어. 아니 이거 뜨신 건가 보네. 오. 왜? 원두가 두 가지였는데 한 개 신 거고 한 개 안 신 거였거든. 뭐가 안 신 건지 모르겠는 거야. 찍었는데 이게 안 신 거 같아. 이거 투썸이랬지. 투썸이 좋아. 나 저거 디카페인 원두 맨날 사오는 거 그것도 투썸이잖아. 원하는 그 맛입니까? 달달고 거기에 쓴 커피. 불 다 꺼놨는데 손톱 어떻게 깎아? 켜면 되지. 아, 불 켜? 어제 깨도 된다며. 아, 깨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하는 거지. 뭔가? 응. 깨워보자. 지금 자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켜지는 말고 불만 켜고. 불 켜면 애가 또 눈부셔하지 않을까? 도윤아. 어. 아니. 랑말랑 중이다. 랑말랑. 어? 눈 살짝 뜸. 오, 단추구멍 떠졌어. 도윤아, 눈부시지 말라고. 다라라라라라라라. 도윤아, 네가 지금 오래 자면 큰일 나요. 도윤이가 지금 오래 자면 이따가 엄청 새벽에 일어나거나 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마만 또 개 고생을 하겠죠?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치요? 그래서 엄마가 깨봤어요. 조금 더 놀다가 시간 되게 들럼 자. 그러나 근데 왜 손톱이 하루에 1cm씩 자라는 것 같지?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 것 같지? 수유하는 도중에 막 졸리다고 그래가지고 수유